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니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존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의 미국 방문은 뉴질랜드와의 투자와 무역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뉴질랜드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크리스토퍼 럭슨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럭슨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뉴질랜드와 미국 간의 더욱 광범위한 투자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리들은 또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 지도자들을 만나 인도태평양 4개국 회의에 호주, 일본, 한국 대표단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올로직은 평균 주택가치가 지난 3개월 동안 천천히 감소했으며 이전 증가는 임시로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올로직에 따르면 평균 주거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올로직의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 평균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 작지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후 6월 말 기준 $927,284였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3월 이후 현재 $7,52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감소율은 오클랜드에서 훨씬 더 컸으며 6월 말 평균 주택가치는 $1,263,937로 3월 말보다 $33,65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6월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지난해 6월에 비해 1.8% 상승했습니다. 코오로직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8% 증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주택가치가 3.2%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의 황금기는 끝났고 뉴질랜드는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반젤라스 비탈리스 무역부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비탈리스는 1995년과 2017년 사이에 1차 산업 수출이 호황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더 보호했고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은 정기적인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탈리스는 뉴질랜드가 앞으로 10년 안에 수출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과에 의존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뉴질랜드 수출의 23%를 차지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나 홍콩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CP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파트너들과도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파트너 그룹은 우리 무역의 27%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뉴질랜드가 위험에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다음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추가해 협정을 통한 무역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스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해와 쓰기 수학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들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20주와 40주 차에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3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교에서는 ESTRI나 점진적 평가시험 PAT를 이용해 1년에 두 번씩 학생들의 독해와 쓰기 수학 능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이 시험이 순위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학교를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교사들이 교수법을 개선하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교육대변인인 얀 티네티는 이번 테스트 체제가 학교들 간의 불공정하고 해로운 비교를 초래했던 국가표준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프덴 탐슨의 6월 매출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고 수준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에서 가장 큰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6월에 681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으며 이는 5월에 판매된 916개 동보다 26% 감소한 수치로 바프덴 탐슨이 2010년 이후 6월에 달성한 최저 판매량입니다. 바프세 재고장부에 새로 등록된 목록은 5월에 1,695개 동에서 6월 1,506개 동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바프시 2020년 이후 6월에 받은 신규 목록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낮은 판매 수준과 높은 신규 매물수로 인해 바프시 6월 말에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총 재고는 5,736건으로 작년 6월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 말 바프세 총 재고가 2010년 이후 6월 한 달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바프세 6월 중간 판매 가격은 102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5월에 100만 1,900달러와 4월에 107,500달러보다 증가했지만 3월에 105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습니다. 6월 중간 가격은 2021년 11월 최고 기록인 124만 달러보다 22만 달러 낮았습니다. 바프세 6월 평균 판매가는 123만 6,336달러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높은 것은 6월 시장 상위권의 판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프덴 탐슨의 스티븐 바풋 이사는 6월 거래의 특징은 최고 가격 부문의 매출이 강하다는 것이며 61개 동인 9%가 200만 달러를 초과했으며 그중 19건이 3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6원 1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4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7원 66전입니다.